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수고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귀한 마음,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먼저 드리고 우리 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오늘 새 신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자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정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급진적 이슬람 및 신천지 각종 이단과 동성애, 마약, 가짜 뉴스들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청장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면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지혜를 잘 모으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용산 2교구 백은옥 권사님 장기 손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산 2교구 윤희재 집사님 중증 파킨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